자, 얘는 챕터 8의 세 번째, 형태에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 여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자, 우선, 기억해야 할 거.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었었지?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그리고 컴마 나오고, 메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접속사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접속사 생략 가능, 무조건 생략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두려면 접속사 살려둬도 돼. 주어가 다르면 주어도, 살려둬도 돼.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 요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야.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자, Henry Matisse came late to painting. 자, 이 Henry Matisse라는 사람이 늦게 왔어. 어디에? 그 그림에 늦게 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리기에 늦게 이제 입문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딴거 하다가 뒤늦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것에 이제 입문했다. 이 말인 거거든. 자, 근데 컴마가 나오고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자, 잘 봐. 자, having trained to be a lawyer to please his father. 자,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익숙한 구문은 training이 지금 익숙하지, 그치? 훈련하면서 뭐 하는 걸? 아, 변호사가 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걸 훈련하면서 이제 그림에 늦게 입문했다. 지금 이 얘긴 건데, 봐봐. 그림에 입문한 건 과거지, 그치? 지금. 그림에 늦게 입문한 건 과거야. 그러면 이 그림에 늦게 입문한 것보다 그더 전에는 뭘 하고 있었었어? 아, 변호사 하는 걸, 훈련하고 있었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시제가 그림에 입문한 것보다 그더 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과거의 뉘앙스를 줄수 있어. 어떻게 주면 되냐면, having PP. 이렇게 줄수 있어. 즉, 이 training이 어떻게? 아, having PP. 요렇게. 그래서, 요 ing를 과거의 뉘앙스를 풍겨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 having PP를 하면 된다. 그래서 having trained가 된 거야. 그래서 요 having trained가 된 거에 별표 표시해 놓고, 즉 어떻게? 아, 원래는 training인데 여기에 과거 뉘앙스를 풍겨주려면 having PP를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training이 아니라 having trained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 과거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보다 한한 시제 더 앞설 때, 요럴 때. 아, having PP를 쓰는구나. 요렇게 별표 표시해 놓고. 자, 두 번째는 보면, 자, deprived of sleep at night, our brain can't function properly, which affects our cognitive abilities and emotional state. 자, 요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두 번째 상황은 보면, ing에 지금 익숙한 상황에서 여기선 지금 ing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냐면 PP 형태가 나왔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우리의 뇌가 빼앗기니 아니면 빼앗니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deprive는 빼앗다 또는 박탈하다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의 뇌가 because our brain is deprived. 자, 요거 문장을 한번 볼게. 자, 우리의 뇌가 잠을 빼앗는 게 아니라 빼앗겨진 거야. 언제? 밤에. 그래서
원래 문장은 요거였을 거란 말이지. 즉, 우리의 뇌가 빼앗는 게 아니라 빼앗겨져 졌으니까, 잠을 못 자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된 거거든지.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빼앗겨져 졌어. 이 문장에서 접속사 생략, 그 다음 주어 생략, 그 다음에 뭐였지? 동사의 ing였지. 근데 이 문장의 동사는 뭐야? is,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에 is가 동사잖아. 그러면 여기에 ing를 붙이면 is에다가 ing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에 ing 붙이는 거야. 즉 비동사에 ing 붙이면 being, 그 다음에 deprived, 요런 문장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분사 구문이.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요렇게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이 앞에 사실은 뭐가 있었어? being이 있었어. 요 ing처럼. 근데 요 being이 생략이 가능해서 그냥 deprived만 남았어.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우리의 뇌가 빼앗니 빼앗겨져 지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빼앗겨져 지니까 PP 형태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래서 뇌가 기능할 수 없어. 정상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어. 빼앗겨져 졌기 때문에. 자, 근데 그앞 문장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emotional state 하니까 어떤 정서 상태, 감정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내가 방금 전에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 being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비동사에 ing가 붙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요 얘긴 건데, 다음 문장에 보면 native to a tropical climate. 자, 지금 얘는 여기 형용사만 남았거든. 즉, 얘는 무슨 문장이냐면, though this leafy tree is native to blah blah. 자, native to 하면 어디 어디가 본고장인, 어디 어디가 원산지인 이런 의미거든.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비록 이 나무가, 그 leafy 하면 잎이 무성한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 잎이 무성한 나무가 tropical climate 하면 이제 열대 기후잖아. 그래서 열대 기후가 본고장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문장이었어. 여기에서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하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드니까 being, 그 다음에 native to, 요 문장이 될 텐데, 아까 being이 어떻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native만 남은 거야. 이말 이해되지? 그래서 being 생략하고 native to tropical climate 요거만 남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이 형용사만 남는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는 생존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곳에 생존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비록 열대 기후에 본고장을 뒀지만 이 나무가 전 세계에 어디서든 살수 있다. 뭐 이런 문장이었고. 자, 다음 세 번째. 얘는 내가 아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문장 형태를 가진 문장이 비동사가 ing 붙어서 being이 되면 그게 생략이 돼서 이렇게 PP 형태만 남더라. 요거. 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요 콩이 요리하면 ing, 요리가 되어지면 pp만 남게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콩들이 요리가 되기 일단 되면, once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 요리가 되면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cooked가 들어가야 맞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 요리가 되면 콩이 도울 수 있어. lower 하면 동사의 의미로 낮추다거든. 요 help는 준사역 동사에서 바로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가 바로 취해져질 수 있어. 자,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blood pressure 하면 이제 혈압이야.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due to 하면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large, 아주 큰 potassium 하면 이제 칼륨이거든. 그래서 그 contributions, 그 아주 그 많은 양의 칼륨의 기여 때문에 혈압을 낮출 수가 있다. 어디에? to your diet, 너의 그 식단에 말이야. 그래서 콩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였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음 에이브 문제를 풀어볼게. 자, 얘가 지금 ing가 쓰였는지 아니면 pp 형태가 쓰여야 하는지 뭐 요거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내가 아까 ing를 쓸래, pp를 쓸래,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라고? 요 지금 주절의 주어가 얘를 직접 하는지 아니면 해줘져 지는지 요거를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0대들이 raise, 키우니 아니면 10대들이 키워져 지니를 봤을 때이 뒤에 내용을 봤더니 뭔가를 그 10대들이 뭐그 애완동물을 키운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키워져 진다라는 뉘앙스인 거거든. 그래서 얘는 raising이 아니라 뭐, raised야. 10대가 키워져 지기 때문에 요렇게. 자, 근데 어디에서 키워져 지냐면 빠르게 maturing internet 하니까 maturing internet 하면 증가하고 있는 또는 성숙하고 있는, 즉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과 그리고 expanding cell phone capabilities 하니까 확장하고 있는 휴대폰의 능력, 요것과 함께 그 키워져 져서,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raising이 아니라 raised, 요거 써야 되는 거. 별표. 자, 10대들은 have, 가진다, much success, 많은 그런 그 접근들을 가진다. 어디로? To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과 아주 많은 접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자,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여기 지금 PP 형태가 쓰였어. 그러면 내가 요 지금 주절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해줘 지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지? 너의 경우를, 케이스, 너의 경우를 내가 스터디, 살펴보니, 연구해보니, 그럼 내가 직접 연구하는 거니까 얘는 우선 PP 형태가 쓰이는 게 아니라 ING 형태가 써야 해.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러면 스터딩을 써야 되는데, 지우개 자, 여기에 우선 PP 형태가 아니라 ING 형태가 써야 되는데, studying이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아까 보면, 나는 깨달아, 뭘 that 이하를 깨달아, 너의 cancellation request, 너의 그 취소 요청이 was sent, 보내져 졌다 to us, 우리에게, after 뭐한 후에, the authorized cancellation period, 이 승인된 그 취소 기간 후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 즉, 너의 그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게, 왜그 승인된, 즉 공인된, 뭐 예를 들면 구매한 지 2주 후에는 뭐 환불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승인된 취소 기간이 있을 거 아니니, 그 후에 우리에게 보내져 졌다,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너의 경우를 연구해 보니, 그럼 너의 경우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 그러면 이 경우는
그 보내져져 진 것보다 더 전에 이루어진 일일 거 아니니? 너의 그 상황이, 그치? 그래서 아까, 아, 주절의 시제보다 더 앞선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having PP.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studied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having PP여야 했어. 그래서 어떻게? 아, having studied. 이렇게. having PP. 요구가 돼야 됐었어야 했어. 그래서 요것도 별표 쳐놓고. 한 시제가 더 앞설 때는 어떻게? having PP. 자, 다음 세 번째는 봤더니, 여기에 지금 형용사만 나와 있네. 그럼 아까 앞에 형용사만 남은 분사구문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 그치? 자, 얘가 맞는지 한번 볼게. 왕이 결혼한다. 여왕과 결혼한다. 그러면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 빙이 생략되어 있는 형용사만 남아있는 경우 맞는 경우야. 그래서 grateful that she has been truthful and kept her pro promise. 자, 감사해서 뭐에 감사해서 요만큼에 감사해서 봤더니 뭐에 감사한 거냐면 아 그녀가 진실되어 왔구나. 그리고 지켰구나. 그녀의 약속을 지켰구나. 이거에 감사해서 그 왕이 결혼한다. 그 여왕과 결혼하고 they 그들은 live happily ever after. 그 후에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었네.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고. 자, 네 번째 상황을 봤는데 네 번째는 여기 while 이란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ing가 있네. 우선, 자, 내가 접속사 생략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살려두려면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럼 생략 안 해도 돼. 지금 얘처럼. 그래서, about education,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나는,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거니까 ing 쓴 것도 맞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나는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나는 놀랐어. 뭐에서? 알게 되어서 놀랐어. 뭐를? 아, 아이들이 drop-in 떨어지는구나. IQ가 It's summer vacation 하니까 각그 여름방학 동안에 IQ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놀랐대. 왜냐하면 they aren't exercising their brains. 뭐 때문에? 아이들이, 아,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그들의 뇌를. 즉, 그들의 뇌를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IQ가 떨어지는구나. 요걸 알게 되어서 놀랐대. 자, 다음. 5번은, 여기 지금 형용사만 남아있어.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앞에 빙이 생략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치? 자, 봤더니, 아, 그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면 얘는 형용사만 나올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뭐에 호기심이 생겼냐면, 아, to see, 보는 것에 호기심이 생긴 거야. 뭘? 아, what she was doing,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었는지, 요거에 호기심, 그녀가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the boys 그 소년들은 head off head는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녀의 방향으로 head off 고개를 돌렸어. 자, 다음 문장을 보면 얘는 ing가 나왔으니까 혹시 pp가 아닌지 요거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 우선, excite 하면 무슨 의미지? exciting 하면 흥분시키다고, excited PP 형태는 흥분이 되다거든? 그래서 여기 주절에 보면, Nancy하고 그녀의 brother, 오빠는, 그러면 Nancy하고 그녀의 오빠가 흥분시킨 건가, 흥분이 되어진 건지를 판단하면 되거든? 근데 보통, 보면, 낸시하고 오빠가 begun screaming 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흥분시켜서 아니면 흥분되어서.
흥분되어서. 그래서 얘는 excited를 써야 되겠지? 흥분이 되어져서. 왜? 아, 보게 되어서 그들의 favorite movie star 하니까 이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직접 보게 되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 In person 하면 직접이니까. 그래서 흥분이 되어서 그래서 excited가 쓰여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excited로 고쳐주면 돼요.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action cures fear 하니까 행동이 치료한다, 두려움을 치료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이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one night 왜 행동이 두려움을 치료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one night 어느 날 we were visiting a friend.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있었어. 친구를 방문했어, 이제. 근데 그때 when 그때 their 5-year-old son 그 친구의 5살짜리 아들이 컴마 컴마는 보충 설명이니까 얘가 주어 그 다음에 cried out 울었다 동사 이 보충 설명은 아직 잠깐 자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울었대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친구 집에 방문 중이었는데 5살짜리 아이가 cried out 울었어 근데 요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보충 설명해주는 구간에 Having been put to bed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우선 Having been put 여기에다가 별표 쳐봐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30 minutes earlier 하니까 30분 일찍 더 일찍 잠자리에 든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30분 더 전에 잠자리에 들었던 5살짜리가 울었다 뭐이 얘긴 거거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우선. put to bed 하면 무슨, 아이고, put to bed 하면 무슨 의미냐면, 재우다야. 자, 여기에서 재우다에서 5살짜리 아이가 재우겠니? 아니면 재워져 지겠니? 재워져 지겠지. 그러면, 재워져 지니까 얘는 be put 즉 비동사 플러스 PP put도 PP 형태는 put이니까 그러면 be put이어야 해 우선 첫 번째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가 친구네 집에 방문한 건 과거지 그러면 친구네 집에 방문한 과거보다 그더 전에 30분 더 전에 이 애가 잠들었었잖아. 그러면 아까 과거의 뉘앙스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Having PP. 그러면 어떻게? Be put 이 형태에서 어떻게 having been have PP를 써야, having PP를 써야 되니까 having been put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이 having been put to be bed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완전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표 많이 쳐놔. Having been put to bed 이렇게. 자, the youngster had watched a science fiction movie and was scared monsters were going to kidnap him. 자, the youngster가 이제 그 젊은이, 근데 또는 여기서는 아이, 더 젊은 아이. 즉, 여기서는 5살짜리 아이를 지금 여기 이 youngster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요 아이가, had PP. 이건 뭐지?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언제 써? 과거보다 더 전에. 즉, 얘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본 거냐면, sci-fi movie. 얘가 지금, 우리 그 공상과학 영화 이거 있지 그치?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
무비를 줄여서 이제 사이파이 무비라고도 하는데, 여튼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를 자기 전에 본 거야. 그래서 과거보다 더 전에를 표현을 할때 과거 완료를 쓰니까 헤드 PP가 쓰인 거고, 헤드 와치드가 쓰인 거고. 자, 그리고 was scared, 두려웠구나, 무서웠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왜? 몬스터가 괴물들이 킨랩하면 납치하다거든. 그래서 납치할까봐, 그를 납치할까봐, 그 애를 납치할까봐. 그래서 여기 있는 youngster 또는 요 5살짜리 아이, 여기 있는 him 역시 다 마찬가지로 5살짜리 아이를 지칭하는 거니까, 뭐를 지칭하는지 요거에 그 밑줄 칠뭐 지칭하는 게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잘 체크해두고, 얘도 5살짜리에, 얘도 5살짜리에, 얘도 5살짜리에야. 자, 그 다음 Curious about the situation. 요거 형용사만 나와 있네. 그러면 아까 앞에 뭐, 아, 빙이 생략되어 있구나. 요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 이 상황에 호기심이 생겨서, I watched. 나는 지켜봤어. How the father reacted. 어떻게 그 아빠가 반응하는지를 지켜봤다. He didn't say. 그는 말하지 않았어. 여기에서의 그는 누가 되겠니? 아빠가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힘하고는 이거는 아까 5살짜리 아이였어. 아빠가 didn't say,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말하지 않았냐면, Don't worry, son. 걱정하지 마. Nothing is going to get you. 자, 아무것도 너를 취하지 않을 거야. 즉, 너를 키드냅하지 않을 거야. 데려가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지? Go back to sleep. 다시 자러 가. 요렇게 말하지 않았대, 아빠가. 보통 아빠들은 요렇게 얘기할 텐데, 이 아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Instead, 대신에, he made an impressive show for the boy by inspecting the windows to be sure they were tight. 자, 그는, 즉, 아빠는 만들었는데,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었대. 뭐를 위해서? 아, 그 소년을 위해서. 여기서 the boy는 마찬가지로 5살짜리 아이고,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즉, inspect 하면 면밀, 뭐 살펴보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창문이 to be sure 확실한지 살펴보면서. 뭐가 확실한지,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건요 창문이야, windows. 그래서 창문이 were tight, 꽉 타이트한지, 단단한지, 즉꽉 닫혀 있는지, 이거를 확실히 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래서 행동이 두려움을 치료하는구나,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한게 아니라, 야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로 한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별표 쳐야 될 거. While picking. 아까 접속사가 생략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생략 가능, 즉 접속사 생략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아, 여기 접속사가 살려놓은 분사구문이구나. And 그리고 또 분사구문 병렬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 picking, 그 다음에 placing 이렇게 별표 쳐두면 되겠네. 자, 즉 그가 직접 픽업, 주어 들은 거니까 ing 쓴 거고, 그 다음에 그가 place, 직접 place가 장소라는 명사 말고 어디 어느 장소에 두다, 이렇게 두다의 동사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가 직접 두는 거니까 얘 역시 ing 쓰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가 뭐뭐 하면서, 즉, pick up one of the boy's plastic guns 하니까, 그 소년의 그 장난감 총 있잖아. 총 중에 하나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서, 어디에? beside the bed. 침대 옆에 이렇게 놓으면서 그가 말했어. 여기서 말한 그는 아빠야. 자, 빌리야. 아, 그러면 5살짜리 소년이, 아, 빌리였구나, 이름이.
그래서 빌리야, here's a gun for you. 여기에 총이 있어. 너를 위한 총이 있어. 여기서 you가 가리키는 거 역시 5살짜리 아이고. Just in case 하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이런 의미야.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총 여기 있어. The little fellow had a look of complete relief. 그 작은 동료는 fellow가 동료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화면이 왜 갑자기 어두워지냐? 작은 동료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니? 그래, 맞아. 5살짜리 아이야. 그래서 얘 역시 5살짜리 아이야. 완전한 안도의 모습을 가졌다. 즉, 완전히 안도했다. 그 말인 거고. 4 minutes later, 4분 후에 he was fast asleep. 그는, 즉, 5살짜리 아이는 빠른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여기에서는 5살짜리 아이를 가리키는 그 대명사, 빌리, 여기서 he, 그 다음에 뭐 작은 동료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youngsters라든지, 요런 애들. 얘네가 아들을 가리키는 거였고, 나머지 요 he라든지, 뭐 얘는 아빠를 가리키는 거였었지. 이렇게 가리키는 대명사가 다른 거, 요것도 잘 봐두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having, 요거 having been put to bed 요것도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표현할 때 having pp를 쓰더라. 그 다음에 be put to bed에서 재워져 진 거니까 수동의 뉘앙스도 풍겨야 했었고, 그래서 복합적인 게 여기 들어가 있었었다.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 화면.